새 문서 만들기 해가지고 액션 2.0으로 확인 눌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여러분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요번에는 뭐할 거냐면은 도형 할 거예요. 사각 도형 해볼까? 사각 도형. 자, 하기 전에요. 선색, 면색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선색은 무슨 색 할까? 오렌지색 하고, 면색은 분홍색 하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툴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름이 렉탱글 툴이에요. 밑에 있는 렉탱글 프리머티브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렉탱글 툴부터 알아볼게요. 렉탱글 툴. 자, 하기 전에요.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요. 선색, 면색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다시 바꾸세요. 선색, 면색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다시 바꾸시고요. 스트로크가 두께거든요. 선의 두께도 설정을 하세요. 이거 수정도 가능해요. 조금 있다가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드래그합니다. 이렇게요. 사각형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드는 수정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수정할 때는 셀렉션 툴이에요. 여기. 셀렉션 툴인데 일러랑 완전 다른 부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안에 있는 색깔이 있죠. 필 칼라죠. 안에 있는 필 칼라를 드래그 하잖아요. 뚝 떨어져요. 일러랑 완전 달라요. 뚝 떨어지죠. 셀렉션 툴로요. 그죠? 예, 쭉 떨어져요. 수영 씨, 셀렉션 툴로 노란색 드래그. 그죠? 자, 이번엔 컨트롤 Z 누르세요. 컨트롤 Z. 예, 됐어요. 자, 이번에는 선색 있죠? 선을 한 번만 딱 누를래요? 셀렉션 툴로 선색을 한 번만 누르면 그거 하나만 선택되죠? 그죠? 그거 하나만 선택되죠? 근데요, 그 선을요, 더블 클릭하면 그선 하나만 이게 선분이에요. 선분 하나만 더블 클릭하면 모든 이어져 있는 모든 선분이 선택되어진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스트로크 두께를 만지면요. 스트로크가 바뀌어요. 스트로크 두께가 바뀝니다. 스트로크 두께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요. 스트로크 모서리라고 해야 되나? 모서리?